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마 가이던스를 유심히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 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일단 대체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은 최근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너무 많은 돌발 변수가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상저하고라는 것은 뭐, 연초에 예상을 했던 거고요. 그죠. 지금은 뭐, 예측 자체가, 쉽지 않다. 예측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만큼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 심지어는 이제는 국제정세마저도 한치 앞도 예측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중동국가를 좀 훑고 갔으면 이 정도면 지상전은 안 하겠지. 지상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적어도 이제는 미국이나 러시아의 통제만으로 안 돌아간다. 국제사회가. 저는 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또 이란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이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주식이 호황일 때는 개별 종목을 분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처럼 주식 시장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더 커졌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이럴 때는 개별 종목보다는 과연 앞으로의 흐름과 진단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미시경제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거시경제가 오히려 더 우리가 좀 면밀하게 또 정확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망이 뭐 막연히 나쁠 거다 이런 전망이 아니라 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고시대, 고금리, 고물가 시대 될 수밖에 없다. 이 상황 자체가 이제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는 것인데 네. 일단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거시경제의 뭐 세계적인 구루라고 할 수 있는 런던 전경대학교 이 찰스 굿하트 이 명예 교수입니다. 런던 전경대 네. 캠브리지를 졸업하고 또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전 세계적인 경제학자예요. 그런데 굿하트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고물가, 고금리, 금방 안 끝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좀 들여다봐야 될 게, 가만히 보면은 이게 닷컴 열풍 이후에,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경까지, 코로나 국면 전까지는 완전히 우리가 세계 경제의 호황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이른바 저저현상이었잖아요. 저물가, 저금리. 그 현상이 있었는데, 이 굿하트 교수의 이야기가 뭐냐면 실제 20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저금리, 저물가 몇 번 있었어?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0년 경제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랬던 적이 별로 없었는데 마치 그랬던 것처럼 그게 정상인 것처럼 일반적인 것처럼 생각을 한 것 자체 우리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이 부분도 저는 좀 과하다고 봐요. 30년 금리 사이클 시작됐다 이제 경고하면서 2050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까지는 저는 또 안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도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만큼 고물가, 고금리에도 대비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 앵커도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몰라요. 이 상태에서 미국의 고용 지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계속 좀 금리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하는 순간 또 뉴욕 증시도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러 가지 우리가 지표상으로 지난달 19일 날 10년 이 미국 국채 금리가 5%대로 올랐었고 그리고 지금 금리도 22년 만에 최고치인 5.5%입니다. 지금 이창용 한은 총재도 무슨 이야기합니까? 경기 둔화 맞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태를 너무 안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처럼 뭐 좀 비관론자다, 낙관론자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할 건 아니라 냉철하게 지금 현재 상태는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돌발 변수로 인해서 누구도
예측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구타트 교수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유념해 볼 부분은 그러면 왜 세계 경제가 그토록 지난 20년은 좋은 이때 지금 대한민국은 또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엄청난 기회가 됐죠. 그런데 가장 큰 변수는 저물가 저금리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물건을 싸게 팔 수가 있었고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했던 거죠. 어느 나라 때문에? 중국 때문에. 그러니까 구다트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저물가 저금리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덕분이었는데 이제 그러면 중국이 지금도 저물가 저금리를 떠받쳐주는 기둥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중국도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했고 중국도 인구가 줄고 있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고 아니다. 이제 중국도 지금 보면은 상당히 불안해졌어요. 리크창 이제 고인이 됐죠.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반발하는 심리가 리크창에 대한 추모 열기로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총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 총리가 뭐냐. 그때는 경제가 좋았다 이거예요. 리크창 전 총리가 고인이 됐지만 베이징 대학을 졸업한 정말 경제에서는 전문가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왔을 때 중국 이러면 안 돼. 중국이 가야 될 길은 중국의 역할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약간 시진핑하고 각을 좀 세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영향까지도 우리가 좀 포함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중요한 것은 소장님 말씀처럼 사실 이 전망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데 한 가지로 좀 수렴되는 게 뭐냐면은 고금리가 어느 정도 좀 지속될 것이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내일 있을 FMC 관련된 뭐 기자회견을 제외하고라도 그렇죠. 사실 인플레이션 목표치 2%대까지 가려면은 우리는 갈 길 너무 멀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경제도 미지수 상태가 됐다. 불투명한 상태가 됐다. 내년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그런 선고를 받느냐, 처벌을 받느냐. 이거 여하에 따라서 내년 대선 국면도 상당히 불안해졌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하원의장이 가까스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 공화당의 하원의장이 더 강경파예요. 더 친트럼프파입니다. 그러면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법안에 대해서 더 발목을 잡을 거라면 이것도 불안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연준은 9월 FOMC부터 당분간 긴축 유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팬데믹 이후에는 시중 자금을 대거 해소하는 테이퍼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전쟁 등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났어요.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하마스 지금 지상군을 투입했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 냐면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그럼 이스라엘 우리도 공격하겠다. 시리아에서도 우리도 공격하겠다. 이란에서도 그래 우리도 참전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고금리는 상당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중동전쟁 확대 우려 이런 불가피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미중 간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11월이 매우 중요하다. 11월에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시진핑 주석도 불안해. 바이든 대통령도 불안해. 그러면 불안한 사람들이 만나서 뭔가 좀 대책을 내놓겠죠. 그러면 적어도 11월 달에는 세계 경제를 좀 부흥시킬 만한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APEC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이제 참석하게 될 텐데 11월이 상당히 분수령입니다. 세계 경제가 더 경색되느냐, 좋아지느냐 이 부분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 중요한 거는 미중 관계가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또 가져가야 될지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국면에 주식시장의 상황이 어떤지를 지금 자꾸 코스피 더 내려가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역까지 가야 되는데 방화역에서 네. 김포공항에서 출발, 요즘 김포가 또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네. 이 지하철이 아직 신길역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영등포구청장으로까지 와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네. 오랜만에 들어온 5호선 매매법. 매매법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 매수가 아니라. 그 이야기는 달러 인덱스, 달러가 그래도 안전자산으로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럽 시장이 지금 불안한 상태에서 유럽 경기 부진으로 이 달러 인덱스가 강한 게 달러에 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미중 갈등도 여전히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내년 예산안이나 국가 재정에 갈등 사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이건 이제 불안 요인입니다. 그러면 뉴욕 증시도 불안해. 우리 증시도 당분간은 관망세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좀 이런 해피 장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될 것은 제가 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럴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to the basic, from the basic, to the basic. 그러니까 기초로부터 와서 기초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지금 코스피 지수가 전반적으로 풀이 주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종목을 따져본다고 해서 지금 해결될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어떤 종목이 어떻다 저렇다 성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그렇죠. 봐야 돼요. 성장이 있으면은 힘든 시기에도 살아남을 것이고 헤쳐 나갈 것이는 그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 볼 필요가 있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산이 총 자산이 주식 자산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대로 또 100억이면 100억인대로 이걸 어떻게 구성할까? 넣고 빼고를 지금 좀 여러분들이 미리 좀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보유할 부분, 현금화할 부분, 현금화해서 당분간 가지고 있을 부분 지금 추경호 부총리도 그렇고 김대기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경제 관료 출신이에요. 그래서 경제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빚을 갚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빚이 있으면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유할 건 보유하고 현금화할 건 현금화해서 빚을 갚아야 될 것. 영끌이나 비투를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스마트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지금 선제적인 투자라는 것은 이런 상황이 올 걸로 예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5년 전에 금에 투자를 했다. 5년 전에. 지금 금이 지난 한 5년간 50%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2000달러 선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금이요. 그런데 그 금을 5년 전에 투자한 사람이 있어요. 5년 전에 대거 우리가 프라이빗 뱅킹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정도의 접근을 하는데 그걸 우리 개인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뭐 좀 더 선제적으로 지금 보유냐 현금화냐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또 판단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앞서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금리가 너무 높고 뭐 물가도 너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면에서도 주식시장 안에서는 강세를 보였던 적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최근 보니까는 예.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잘 버는 기업들을 더 잘 벌고 그럼요. 못 버는 기업들은 정말 이 경기를 그대로 타고 가고 있고 오히려 이럴 때 양극화가 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런데 누구는 그 솟아날 구멍을 잘 잡아요. 잘 붙도록. 그걸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이데일리 TV를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 근본이고 핵심이냐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한 두 종목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제가 이제 두 종목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는 이 종목들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살아남는 기업은 어떤 상황이 와도 든든히 버텨 항상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이 되어 있는 기업이 어떤지 기본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기술력 그다음에 재정, 그다음에 사람입니다. 이걸 꼭 보시고 그 기업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 지표가 월봉, 일봉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업은 코스모화학입니다. 코스모화학이요? 예. 네. 코스모화학이 왜 우리가 참고를 할까? 이건 이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경기 상관없이 실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또 지금 현재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걸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럴까라는 게
실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력이 이산화 티타늄이에요. 그런데 이 이산화 티타늄이 뭐냐면 무색무취한 가루입니다. 이 가루인데 무색무취한 가루인데 초밀입자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되냐면 여러 가지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정화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또 물을 처리하는 어떤 촉매제로도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오염 물질을 산화시키는 광촉매제로도 이용이 돼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이산화 티타늄을 제대로 아주 작은 크기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10미크론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크기까지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매달 돼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주가만 보면 2016년부터 여러분들이 차트를 참고를 해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이게 계속 낮은 가격이었다가 2차 전지가 이야기되면서 쭉 훌쩍 뛰어올랐다가 지금 또 꺼지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가 밸류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뭐냐 이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황산 코발트를 생산합니다. 이 황산 코발트가 2차 전지에 또 이제 소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양극재의 소재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이제 폐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뭐 니켈이란 리튬 같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들을 또 생산을 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본격화한다라는 것 그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제 또 유관 산업으로서 여기에서 생산 이제 거둬들이는 그런 니켈이나 또는 마그네슘이나 리튬과 같은 소재가 배관을 따라서 어디로 보느냐 계열사인 코스모 신소재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모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 탄탄한 기술력은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떠든 그래서 주가가 훌쩍 올라갔다가 9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만 원대까지 내려오니까 이게 뭐 그냥 급등했던 주식이고 별 볼 일 없구나 생각하는 그 기술이 뭔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봉, 월봉의 연봉의 차트를 떠나서 목눌림이다 어떻다 그런 차원의 어떤 기술적인 뭐 분석을 떠나서 기본이 어떻게 되는가 근본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기업은 뭐냐면은 사마 알루미늄입니다. 자, 사마 알루미늄이니까 뭐 냄비 만들어서 라면 끓여 먹겠지. 얘기하는데 전혀 그쪽이 아니에요. 국내 최초 배터리용 알루미늄 박을 개발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차트를 보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래요.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어떨 때는 올라갔다 어떨 때 내려갔다 이러고 이제 최근에 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올라가는 추세의 가장 큰 이유는 LG엔솔이 또 지분 투자를 했어요. 또 도요타 자동차의 계열사인 도요타 통상이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진출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마 알루미늄과 함께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의 IRA법에 2차 전지의 혜택을 보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약진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면에서 기존의 사마 알루미늄의 어떤 기업의 기술력 차원을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그런 이번에 계기와 이제 기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참 좋죠, 그죠? 좋은 편이죠. 이 사마 알루미늄 이름은 굉장히 한국적입니다. 사마 알루미늄 최대 주주가 일본의 동양 알루미늄이에요. 토요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사마 알루미늄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님께서 이렇게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 거의 처음인 네.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